제가 오늘은 어떻게든 이 캐릭터를 공개하기 위해서 일단은 편법을 좀 썼어요. 어떻게 했냐. 일단은 영상을 따로 찍어서 어차피 얘는 얼굴만 나오면 되니까 목소리를 따로 입히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얘는 이름, 그 뭐냐, 입도 안 움직이고 얼굴도 표정을 못 지어요. 이쁘긴 한데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캐릭터를 막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꾸민 게 아니기 때문에 엄청나게 귀엽고 깜찍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전 버추얼 유튜버는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오늘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일단 아는 분이랑 또 싸웠고요. 맨날 싸워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좀 안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말을 안 하기로 했고요. 또 언젠가 화해하겠지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다이소에서 할로윈 용품을 좀 사서 꾸미려고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연도 조금 밖에서 조금이라도 보고 은근 재미가 있었어요. 할 말이 딱히 없는데 무드등은 이제 몇 년 전에 사놓고 잡아뒀다가 콘텐츠로 쓰면 용이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꺼내온 거고요. 이 캐릭터랑 목소리가 안 맞을지도 모르는데 입이 조금 벌렁벌렁 얼었으면 좋겠다. 벌렁거리기보다는 좀 입을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근데 그 만들어진 캐릭터가 좀 뭐라 해야 되지, 당장 만든 거, 그러니까 최근에 만든 거긴 한데 프로그램 자체가 오래됐는데도 개정을 안 해주는 걸 보면은 딱히 변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몇 년 안에는 바뀔 수도 있겠죠? 라고 떠드는 순간 벌써 2분이 지났어요. 제가 오늘 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바구니랑 스포일러를 하자면 벽걸이,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램프도 하나 겨우 샀는데 돈 아깝기도 하지만 라카치를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흰색 라카도 살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아크릴로만 제가 그 도색을 해봤잖아요. 근데 라카가 더 편하고 빠르지 않을까. 냄새가 좀 구려가지고 그렇지. 검정색 사갖고도 내가 원하는 마스킹 같은 거 해갖고 조명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투톤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이쁘장하게 나만의 램프도 만들어보려고 샀고요. 그 다음 거미줄 그 뭐라 해야 되지, 조명도 있던데 그거는 애매해가지고 흰색 검은색이 있었는데 할로윈 지나면 이제 안 팔 수도 있지만 딱히 뭐랄까 방에 꾸며두기엔 딱히 이뻐 보이진 않아가지고 제가 은근 또 인테리어를 신경을 쓰고 무조건 많이 산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몇 개를 안 샀고요. 바구니 같은 경우는 색깔이 두 종류인데, 그러니까 세 종류인데 주황은 너무 호박 색깔이라 별로였고 나머지 검정 보라색 사가지고 협찼어요. 이제 제가 할 말을 웬만큼 다 했는데 벌써 3분이 지났죠? 떠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생각보다. 그리고 또 녹음을 하는 거잖아요. 같은 캐릭터가 계속 반복돼서 보여지면은 여러분도 좀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 말을 꺼냈으니까 오랫동안 말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또 변덕이 심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 혼자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나갔는데 아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냐면 다 이제 겨울로 춥지 않게 가디건 걸치고 막 이러는데 저 혼자 꽃무늬니까 너무 창피했어. 그래서 아 이거 얼굴을 어떻게 달고 다녀야 돼? 달고 다니는 건 좀 그렇고 어떻게 들고 다녀야 돼? 이랬지. 네. 그리고 제가 실수로 남의 방으로 잘못 눌러서 생방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내 닉네임을 막 엄청 크게 얘기해주면서 소금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야. 근데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것도 대답을 못해줬어요. 나도 유튜버한테 왜 대답을 못하는 거야. 얼공 안 하니까는 이제 캐릭터로 갔다가 내보내고 말이야. 근데 눈동자가 좀 바뀌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잖아요. 제가 돈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캐릭터 만드는데. 근데 돈이 너무 아깝다. 좀 후회가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 비행기표도 내가 끊어준 거고 했는데 관리비 내고 그러니까 돈이 또 없는 거야. 그래서 이번 달에 되게 열심히 하는데 휴일이잖아요. 휴일 쉬는 게 너무 좋아. 진짜 딱 하루 쉬었는데 3일 쉬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바캉스 온 기분이. 딱히 굳이 해외를 갈 필요가 없어. 밖에 나가니까 아래 커플이 없어. 수다쟁이야 수다쟁이. 밖에 나가니까 커플이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혼자라 그래서 지금 좀 창피했고 근데 혼자 있는 게더전더 좋아요. 같이 있으면 싸우기 나지, 그쵸? 그리고 할로윈 조명 같은 경우는 유령 호박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딱히 뭐 사고 싶진 않았어. 왜냐면은 저기 집에 조명도 많고 그리고 집에 뭐 내가 건전지 전기 키워 있을래나? 아 그리고 마이멜로디 기린도 하나 샀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 가방 꾸며주는데 쓰려고요. 퐁퐁프린 키링은 저 푸딩 그 키사 푸딩 있잖아요 소품은 걷다 걸어주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반지 같은 거 담아놓은 보석함도 샀고 청소하다 팔찌가 나와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좀 했죠. 근데 이거 녹음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목소리 많이 비는 거라 사실 화면 막 대충 이상하게 찍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진짜 이상한 거 말고 그리고 F킬러도 방에서 가져왔는데 거의 새거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 원래 수액이 너무 싫었나봐 여름에. 특히 그때 지금 겨울 다 돼가니까 괜찮지 않을까? 아 그리고 저는 10월달에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생일이 있으니까 좀잘 풀렸으면 좋겠어. 근데 아직 겨울 초부터 싸우고 남하고 잘안 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그제 방에 또 무지개랑 구름이 많아요. 근데 이게 제 방이 아니고 원래 엄마 방이거든요. 이렇게 꾸며놓으면 엄마 혼나지 않을까 하지만 엄마도 더 좋아할지도 몰라. 엄마도 동심의 세계가 있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수익도 내서 막 영상 콘텐츠로도 많이 쓰고 해갖고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은데 조회수가 제가 몇만 명씩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렇게 재밌는 영상도 아니잖아 솔직히, 그쵸? 근데 봐주시는 분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지. 저 영상 그래서 한 20명쯤 봐주더라고. 평균적으로 20명이 뭐냐? 20명도 많은 거야. 응? 많은 거야. 그래도 어디야 내 영상 다 브이로그라 재미가 없다고.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요 해외에서 산 가방도 몇개 있는데 이건 ASMR로 쓸까? 그 생각 중이거든요. 고민 중이고 그다음 양모 패드. 이거 대체 언제 만드냐? 패드라기보다는 키링, 양모 키링 만들게 하는 거 대체 언제 만들 거야? 귀찮다고 계속 안 만들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만들까 고민 중이에요. 왜냐면 자꾸 미뤄도 갖고 안 되겠어. 그리고 볼빵빵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니까 바지 뭐 진짜 빵빵하게 만들었는데. 내건 양모가 덜 들었는지 아닌데 좀 촘촘하게 막 이렇게 찔러서 그런지 좀덜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볼이 빵빵하게 약간 코카랑 다람쥐 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할걸 조금은 후회를 했다. 그리고 어떻게 떠들다 보니까 벌써 7분이 지나 있다. 그리고 제가 빈티지도 좋아해가지고 가방도 옛날 가방 스타일이에요. 네, 이거 산 건지 한 1년 좀 됐고 그리고 이제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오비츠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렌도랑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참고 있어요. 돈이 진짜 많아서 3달, 4달 뒤에나 겨우 살수 있을 것 같은 정말 정말 사고 싶은 인형인데 근데 이제 키스 푸딩은 솔직히 비싸게 나왔었거든요. 메론이랑 그 그냥 푸딩 모양이랑 근데 두개 합치면 한 몇십만 원 되지 않을까? 근데 원가에 사도 비슷한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돈 낭비 진짜 심했다. 이번 달에 돈 너무 많이 낭비했다. 이번에 다이소 리뷰를 하고 한동안은 브이로그만 가난하게 찍지 않을까. 저는 가난한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분을 꼭 채웠고요. 꼭 굳이 8분을 채울 필요는 없지만 5분을 채웠으면 한 3분 정도 떠들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수익보다는 그냥 떠들고 싶어서 떠들어봤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떠들다 보면 또 9분 10분이 넘어가겠죠? 아 그리고 이제 그 벽에다가 벽걸이처럼 토끼를 갖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걸어놨는데 근데 겁나 귀여워요. 근데 저거를 내려놔야 될것 같은데 솔직히 맨날 끌어안고 자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벽에다가 걸어놓을까? 고정하면은 토끼는 불쌍하지 않나? 그쵸? 토끼가 거북이도 아니고 뭐야 대 잔인해. 별주 버전에 나오는 토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좀 잔인하지 않나? 어쨌든 이렇게 야바타가 이렇게 귀여운데 말이 이렇게 빠르고 막 그렇게 뭐라 해야 되냐? 이상한 소리 해도 잔소리가 많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라면 가격이 1,000원이 넘었더라고. 1,000원이 왜 1,000원이 비싸단 말이야? 남들 생각엔 좀 저렴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학생 때는 700원, 8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300원 넘게 나 올랐잖아요. 버스비도 되게 많이 올랐어. 나는 이제 물가 상승이 너무 높은데 물가 상승했을 때 월급은 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남는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리고 괜히 헛소리했다 배고픈가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근데 여러분은 돈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고 괜히 돈돈거리니까 좀내 소리 찔러가지고 얘기를 해봤어. 그래도 벌써 9분이 지났네요. 여러분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이제 새 캐릭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말을 좀 빠르게 했고요. 못 알아들을 수 있을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10분을 꼭 채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떠들고 있는데 제 목소리로만 채우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라디오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본이 안 없으면 아마 한 시간도 못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베개를 빨았는데 모풀이 엄청 많이 일어났죠? 근데 쿨베개라 탄칸이 없죠? 안고 있으면 괜찮죠? 근데 겨울이라 추워요. 곧 겨울이잖아, 그치?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생일 파티를 좀
거하게는 아니더라도 잘 챙겨받고 싶습니다. 저희 작은 오빠는 엄마가 까먹으셔가지고 미역 국도 없이 못해 먹였다는데 저는 먹고 싶어요. 이게 바로 제 욕심일까요? 그러면 딱 10분을 채운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